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반응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보죠.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윤 대통령 미래지향적 관계 비전을 분명히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한국은 다양한 과제 대응 위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다. 관계 발전 위해서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 그러니까 이 일본의 반응이 굉장히 그 사무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 해석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래서 좀 비판적인 시각의 일부를 좀 편을 들자면은 윤석열 장관이 너무 먼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그 지난 그 해외 순방 때 만나서도 일본에게 좀 굴욕적으로 회담을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구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경쟁적 파트너 저도 거기 동의하는 게 네네. 너무 협력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아니야 너무 내미는 거 아니야 이게 관계가 그렇죠. 적절히 네네. 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키워드를 집어넣은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참모가 먼저 놓고 예. 본인이 승인을 한 것인지는 뭐 선후관계는 뭐 따져봐야 할 문제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나치게 협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일 관계 복원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기념사 추념사가 마치 나온 우리가 것 같은데. 더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잖아요. 일본한테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소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작성하기 전에 이제 한일 관계가 일정 정도 복원되기 위해서는 양측 간의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제 대화 창구는 박진 외교부 장관일 테고 저쪽은 이제 관방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그런 물밑 대화는 저는 충분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선상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기념사가 작성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런 기념사로 무조건 구걸하는 식의 액션, 리액션 뭐 이런 것이 나온다라고 볼 수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그동안의 반일과 관련된 이 어떤 감정적 호소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작용이 너무 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려고 해도 이미 이 일본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 때리기를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부정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만국기를 초등학교에 걸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왜 일본 깃발이 저기 들어가 있냐라고 요즘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성세대들이 이걸 뭐 감정이라고 하지 아니면 뭐 온건한 판단이라고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이제 일본에 대해서 공격적인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그것이 확증적인 편향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건하게 접근하되 실익을 찾는 측면에서 저는 그 결실을 도모해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념사를 토대로 해서 그러면 과연 이후에 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 어떤 실익과 결과를 얻어낼지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